그 제가 최근에 이제 불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. 제가 그 책을 좀 읽다가 프리온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게 단백질이다. 근데 아무리 단백질이라 그래도 이렇게 뭐 수백 수천 도까지 견디는 그런 게 어디 있겠는가 해갖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1950년도부터 있었던 병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광우병이라고 알려졌고 실제로 광우병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공부한 바로는 광우병이 아니고 효소 운동 실조증이라는 게 있어요. 적으세요. 효소 운동 실조증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뭐 근육이라든가 이런 뭐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. 이게 어디서 오는가라고 봤더니 자 과거부터 우리 그 저는 그 할머니가 그랬거든요. 야 이거 저기 그 이렇게 물이 더러우면 10원짜리 동전 넣어놔 물이 깨끗해져 이런 말을 들었어요. 그리고 구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 구리를 없애고 알루미늄, 스테인레스 뭐 각종 이상한 뭐 중금속 같은 걸로 다 지금 만들어놨어요. 우리에게 필요한 걸 뺏어간 거예요. 그 역정부를 줘갖고 구리가 계속 나쁘다고 가리키잖아요. 막 어떤 데서는 중금속이라고. 물론 구리가 과용이 되면 병이 오는데 없으면 죽어요. 어떤 게 중요할까요? 먹는 게 중요할까요? 안 먹는 게 중요할까요? 조금씩은 뭐 아까 전에 그 제가 텀블러를 나눠드린 것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온되는 건 먹어줘야 돼요. 그리고 그 아연을 만약에 그 구리 드시는데 섭취를 하시면 아연이 또 구리를 빼가요. 오줌물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니까 따로따로 드셔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아연을 뭐 그 복용하는 그 무슨 환자죠? 아까 전에 그 당뇨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드셔야 돼요. 구리를. 그러니까 보통 분이 뭐 구리 한 컵 드신다 그러면 한 네다섯 컵 드셔야 된다 이렇게 예. 아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2에서 3mg 처방을 해줘요 병원에서. 예, 실질적으로 구리를 먹으라고. 자 요거까지 하고 예,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제가 또 추가 질문을 해드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